오늘은 김천 인연 왕옥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먼저 용추 주차장에 주차 후에요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원래 인연 왕옥길은 수도리 주차장에서 시작해서요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일반적인 코스인데요. 그런데 수도리 주차장에서 트레킹을 진행한다면요 인연 왕옥길 스토리텔링 경 1번전 초입까지는 땡볕 포장도로인 1.5km 경사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추 주차에 주차 후에 역순으로 용추 출렁다리부터 트레킹을 진행합니다. 인연왕후 어제 편남 패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인연왕후 어제 등록은 조선 숙종의 계비인 인연왕후가 폐쇄인이 되어 김천 청암사에서 3년간 귀가하였다가 복이 된 다음 청암사 스님들의 고마움을 표한 관찰 형태의 편지를요 왕후는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돌탑도 짠하네. 인연 왕옥길 중 조금 힘든 구간이 좀 나타났습니다. 철계단을 좀 오르고요 넓은 계곡 안반을 건너면요 제법 가파른 숲길을 좀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로요 걷기 좋은 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 또 내리막길입니다. 계곡을 건너서는요 조금 가파른 숲길을 오릅니다. 인연 왕옥길은 왼쪽으로 확 꺾여서 진행을 합니다. 드디어 인연 왕옥길 7번 스토리텔링 존입니다. 조선의 왕비 중 인연 왕후는 숙종의 권력 다툼 희생양으로 왕비의 자리를 내어줘야 했고요. 평범한 서인으로 간등되어 내가가 있는 상주 인근의 김천 청암사에서 3년 동안 머물렀을 때요. 지친 심신을 다스리고 보기를 꿈꾸며 거닐었던 길 9km를 김천시에서 인연 왕옥길로 조성해 놓은 길을 말합니다. 6번 스토리텔링 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마는 없고 그네만 자꾸 설치되어 있네요.
소나무가요 한 마리 아주 용이됐습니다. 뭐 승천하겠네요. 2년 왕길 지금 걷고 있는데요. 7번 스토리텔린조부터 1번 스토리텔린조까지 걷는 길은요, 가족과 또는 연인과 함께 손잡고 걸어도 될 정도로요, 엄청 넓고 소나무 향기 또한 정말 가득한 힐링의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1분여 내려오면요, 또 다른 산거리가 나오는데, 우측길은요, 진천 치해숲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들은 스토리 공영 주차장으로 가는 좌측길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곳 수도암 갈림길에서요, 스토리 주차장까지는 땡볕 포장도로를 약 1.5km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 올라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요, 아찔하네요. 2년 왕웃길을 트레킹 하시려면요, 최 길머리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오늘은 김천 2년 왕웃길을 걸어보았습니다. 2년 왕웃길은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손잡고 걸어도 될 정도로요, 정말 넓고 걷기 좋은 길이었으며, 소나무 향기 또한 정말 가득한 힐링의 길이었습니다. 물 굴곡엔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의 유혹에 한번 취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